losing time, I'm fading fast. I just wanna make it last. Try to let go of the past. I close my eyes, embrace the blast. 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남자 건물입니다. 오늘은 Made in Japan. 제가 저번에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브랜드인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칼레이먼이라는 일본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보다시피 이번에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제가 이 신제품 모델을 처음 받고 정말 반가웠던 게 원래 칼레이먼은 쿼츠 시계를 중심으로 만드는 브랜드이거든요. 그래서 오토매틱 모델을 안 만들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오토매틱 모델로 신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던 마제스티 모델 나름 인기가 꽤나 괜찮았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예상을 깨고 이렇게 만들어 줬네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잘 만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마제스티 오토매틱 메탈 시계 3엔즈 데이트 블루. 모델명이 좀 길죠. 제가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읽는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먼저 출시한 마제스티 모델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오토매틱 무브먼트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제스티 오토매틱 메탈 시계 오픈하트 블루. 모델명만 봐도 어떤 모델인지 아시겠죠? 다이얼 디자인이 오픈하트. 그리고 공통점으로 럭셔리 스포츠 시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컬러가 있죠. 바로 블루 다이얼. 그래서 이 두 모델도 블루 다이얼로 먼저 출시를 했고, 저는 참고로 칼레이먼 브랜드를 좀 좋게 보는 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브랜드들은 가성비라는 말을 강조하는 걸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가성비라는 말이 알게 모르게 약간 저렴한 이미지, 그런 걸 좀 주는 게 있어서 그런지 특히 메이저 브랜드에서는 이런 가성비라는 말을 쓰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럭셔리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이런 걸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좀 있는데, 이 칼레이먼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가격대, 이 저렴한 가격대에서 최대한 럭셔리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걸 최대한 보여주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시작한 브랜드라서 이걸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얘들이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합니다. 시작은 2017년에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100만 달러 그렇게 성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잖아요. 일본이 시계 취미라는 영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고 조회도 깊고, 그런 일본에서 이 모델을 정말 좋게 봐줄 정도면 괜찮다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일단 두 모델 다 정식 가격은 88만원입니다. 현재 10% 할인해서 79만 2천원인데 저번 리뷰처럼 러버스트랩을 같이 증정을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을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 모델을 만들 때 오토매틱 모델 기준으로 100만원을 넘지 않는 나름 기준선을 두고 제작을 했다고 하고, 요즘 마이크로 브랜드 가격들 보시면 100만원에서 한 150만원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확실히 이 모델도 그렇고 다른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 가격을 보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 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시계들이 정말 비싸다는 이야기이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서 그렇지 이 가격대에서 괜찮은 럭셔리 스포츠 시계를 찾는다, 그렇다면 저는 이 모델도 정말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모델을 왜 괜찮게 보는가? 일단 디자인입니다. 사실 전형적인 인티그레이티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럭셔리 스포츠 시계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최근 시계 시장이 유행이 정말 많이 돌면서 너도나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럭셔리 스포츠 시계 디자인도 하나의 장르로 보고 여기서 얼마나 잘 해석을 했는가, 어떤 디테일이 있는가. 특히 저는 진짜 젠타형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니라면 그냥 가격 대비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이걸 좀 중점을 두고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제가 전에 리뷰했던 마제스티 트리플 캘린더 홈페이지 블루에서도 말을 하긴 했는데 가격 대비 정말 잘 만들었다, 특히 피아제 폴로 모델의 디자인이 정말 잘 섞여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을 찾는 분들, 특히나 베젤 디자인이 정말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헤어라인이 반대로 되어 있긴 한데 느낌은 어느 정도 있죠. 또 브레이슬릿 디자인도 보면 핸드링크를 제외하고 이 둥글둥글한 쉐입, 확실히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제 눈에는 피아제 폴로 모델의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가난한 자의 피아제 폴로 이렇게 지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신제품 모델을 둘러보다가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시계 매거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 크로노스 편집장 히로타 마사유키 씨의 이 마제스티 모델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완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시계를 처음 만졌을 때 이질감 없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이런 신규 브랜드들은 처음에 시계를 너무 멋지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날카롭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엣지 라인이 살아있지만 날카롭지 않게.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이 마제스티 모델은 확실히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폴리싱이 정말 잘 되었다는 거죠. 그나마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퀵체인지 가능한 이 스프링바, 이 손잡이가 조금 길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뭐 길어서 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만 더 짧았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아쉬운 점이 몇 개 돼 있거든요. 역시 엔드링크 디자인. 저는 브레이슬릿 디자인하고 똑같이 둥글둥글한 쉐입으로 만들어줬다면 조금 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도 나름 평이 괜찮았는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실 저처럼 환자들만 보이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인기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라서 그냥 다들 예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러그 첫 번째 링크가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케이스의 러그 투 러그 사이즈가 46mm인데 첫 번째 고정 링크까지 한번 지어보면 대략 55mm가 나옵니다. 근데 쭉 뻗은 쉐입이 아니라 보다시피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게 불편하다 이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 다만 자신의 손목이 좀 많이 가늘다, 그렇다면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인티그레이티드 디자인을 가진 럭셔리 스포츠 시계의 거의 공통적인 단점. 그래서 어떤 브랜드는 바로 꺾어내리도록 한 브랜드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세 조정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툴이 없이 교체가 가능한 인터체인저블 스트랩이라고 불리는 러버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어울리는 것 같고.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대략적인 단점 아닌 단점들인데 당연히 장점도 있겠죠. 이번에 다이얼 퀄리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모두 다 좋아하는 입체감 있는 아플리케 인덱스하고 로고. 특히 로고가 스티커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완전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로고로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히 고급스럽죠. 또 자세히 보면 버티컬 세팅 브러쉬도 피니쉬로 해놓았는데 베젤하고 똑같은 헤어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특유의 럭셔리 스포츠 시계만의 베젤 빛반사를 이 로고에서도 같이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말 잘한 것 같고, 아플리케 인덱스도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저렴한 느낌을 주는 점은 없고, 데이트 테두리나 오픈하트 테두리에 이런 링, 이런 것까지 보면 시계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갖추어 넣었죠. 야광도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발라져 있습니다. 야광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린 컬러로 나름게 볼만하게 해놓았고, 다이얼 컬러도 안 예쁜 블루가 아니라 좀 예쁜 블루, 진블루. 시계가 좀 가벼워 보이지 않게 자세히 보면 아주 부드럽게 느껴지는 썬네일 핀시로 해놓았습니다. 보통 가격대가 낮은 브랜드에서 한 썬네일 핀시로 보면 약간 거친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칼레이먼 다이얼은 부드럽게, 신경을 정말 많이 썼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질 겁니다. 이외에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에 양면 모반사 코팅을 해놓았다는 점이나 아니면 일반 원형 쉐입이 아닌 베젤 쉐입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놓았다는 점, 이런 것도 나름 볼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네요. 그리고 케이스하고 베젤 사이에 스트레이트 라인을 강조한 레이어를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것도 나름 시계가 심심하지 않게 보이게 좀 더 강인한 이미지, 그런 것도 좀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케이스 측면도 보면 살짝 곡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뭔가 시계를 잡는 맛이 나요. 이걸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바로 느껴지는, 그리고 럭셔리 스포츠 시계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롤링 느낌까지. 사이즈는 적절한 40mm, 두께도 생각보다 얇은 9.8mm. 이런 점들을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3엔즈 데이트 블루 모델에는 미오타 칼리버 9015, 오픈하트 블루 모델은 오픈하트 전용 무브먼트인 미오타 칼리버 9029를 넣었습니다. 저는 일본 브랜드라서 그런지 오히려 이런 안정화된 일본 미오타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보다 더 비싼 300만원, 400만원대에 있는 그 일본 브랜드도 미오타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무브먼트라서 스펙도 다들 아실 거고, 뭐 단점이라고 말하기에는 로토가 돌아가는 소음, 그런 게 좀 있다. 그 외에 대표적인 스펙으로는 파워 리저브 42시간, 1 허용 오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30초, 그리고 데이트 모델은 퀵체인지가 됩니다. 다만 특이하게 오픈하트 모델을 보시면 밸런스 휠을 다 보여주는 게 보통은 정석인데, 칼레이머는 일부러 반틈만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보이는 부분에는 좀 피니싱이 좀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네요. 자, 오늘 이 칼레이먼 마제스티 컬렉션 신제품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보니까 평점도 5점 만점에 4.6점, 평가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도 요즘 시계를 생각하면 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가격대에서 나는 괜찮은 럭셔리 스포츠 시계를 찾는다. 그렇다면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 리뷰는 끝! We're broken, it's tragic, we're not all elastic, but maybe there's magic, believe you could have it.